자, 여러분, 관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 관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도 어려웠는데, 뭐 또 네 번째 시간까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네 번째 시간에는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배웠던 이 관사들을 편안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더에 해당하는 프랑스어. 이거는 르라레였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어에 해당하는 프랑스어는요, 엉문데였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배웠던 무관사에 해당하는 프랑스어 관사는 뒤들라,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자, 얘네를 구분하는 방법은 두 개의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기준은 뭐였냐면 이거다 저거다 명확한가 그렇지 않은가. 두 번째 기준은 뭐였냐면요, 이것이 셀 수 있는가, 셀 수 없는가.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기준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원적이라고 하죠. 기준이 두 가지일 때는 1번 기준을 먼저 적용해야 될지 2번 기준을 먼저 적용해야 될지 항상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표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보시죠. 모든 물건은 셀 수 있을 수도 있고 셀 수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셀 수 있으면 엉운데를 쓰면 되고요. 셀 수 없으면 뒤들라를 쓰면 된다. 요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죠. 자, 다른 관점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상황이 명확하면 르라레를 쓰고의 더에 해당하죠. 상황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어에 해당하는 표현, 엉운데 혹은 뒤들라를 쓰면 된다. 요렇게 생각해도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의 관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가로와 세로축,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게 좀 어려워요. 그런데 자, 여기에 관해서 제가 두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조언은 무엇이냐?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따지지 마세요. 그거 먼저 따지면 머리 아픕니다. 왜 머리가 아프냐면 셀 수 있으나 없으나 명확한 상황이면 어차피 르라레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셀 수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했으나 어차피 명확하면 르라레인데 뭐하라 생각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명확한 상황인지 불명확한 상황인지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래서 명확하면 르라레를 쓰고 보고 잊어버리면 돼. 이 기준 따위 셀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를테면 아무거나 하나 주세요. 아무거나 뭐 두 개 주세요. 혹은 아무 샐러드나 좀 주세요. 아무 우유나 주세요. 라고 딱 지적해서 말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는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해서 그때서야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 예를 들면 불특정한 것을 뭘 달라고 하질 않아. 예를 들어서 우유 주세요 하면 그 우유 주세요 라고만 말해. 그러면 어차피 르라레 중에 골라서 쓰면 되죠. 이 구분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조언은 무엇이냐? 두 번째 조언은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라. 우리의 목표는요. 우리의 목표는 절대로 르라레, 엉운데, 뒤들라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프랑스어를 몇 마디라도 우리가 배워서 입으로 말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즐거울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친구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친구가 즐거워하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지. 절대로 엉운데 드들라데를 구분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진짜로 말할 때 사용할 수 있으려면 프랑스어를 2년 이상 공부한 이후여야 가능합니다. 그 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하라 이걸 가르치고 있느냐. 자, 우리 텍스트에는요, 우리가 보려는 우리 교재에는요, 모든 명사에 르라레, 엉운데, 뒤들라가 구분돼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걸 우리가 배워놓지 않으면 도대체 프랑스어는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당최 알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면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 이거 이런 게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로 가르쳐 드린 거고요. 나중에 욕심이 생겼을 때 제가 말씀드린 이 원칙을 잘 따라서
잘 따라서 이해하고 기억하고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알려드린 거지. 지금 당장 프랑스어의 관사의 달인이 한번 되어보세요. 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번 그 관사의 네 가지 강의를, 전반적으로 모르겠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책을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그 다음 단원부터 즐겁게 공부하시는 것이 좋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늘상 강조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다? 입으로 따라하는 것이다. 관사를 배우는 데 있어서도요, 지금 말씀드린 이론, 저는요, 이 언어에 관한 이론에 대해서는 최강입니다, 최강. 다 설명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이론을 우리가 몸에 익히는데도 입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가운데 이 관사들이 스며들어서 나오는 것이 좋지, 이렇게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특히나 지금 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으로 반복해라. 관사도 그 안에 있다. 자,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